안녕하세요. 주드TV의 주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후 에너지 스페셜리스트이자 이번 주에는 아마존 전문가로 불려온 김지석입니다. 네. 아,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뭐죠? 아마존 얘기하자면서요. 그렇죠. 네. 아마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. 지금 아마존 산불이 이미 얼마 동안 화재에 휩싸였죠? 7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한 달 좀 넘었죠. 한 달 반 정도 됐죠. 네.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이 왜 중요한가, 아마존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크기의 산림이 이미 다 타서 사라졌죠. 네,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거는 보통 지구 허파라고 그러잖아요, 아마존이. 근데 사실 허파라고 하기에는 역할이 좀 미약해요. 공기 탄소 생산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파손되고 있어서 약간 버퍼거든요, 이게. 지금도 빨리 가고 있는 기후 위기를 좀 그나마 약간 늦출 수 있는 버퍼인데 그게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수준까지 파괴가 되면 자기가 이제 셀프로 파괴를 시작하는데 지금 한 17% 정도 파괴됐다고 보거든요. 15에서 17%. 근데 이게 20%에서 25%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 많은 그 나무가 많아서 탄소 이산화탄소 저장하던 나무 목질에 그게 이제 사바나로 변하면서 나무는 없어지고 이제 풀만 자라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어마무시한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돼 버리거든요. 네, 그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이 사바나로 변하게 돼버리면 그것만 해도 대충 한 4천억 톤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아무런 뭐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죠. 거죠. 네.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화석 연료를 올 스탑 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제. 네. 차라리 아마 막나가게 살 거예요. 더. 이제는 아. 정말 글렀다 이렇게. 지금 이 브라질 대통령 볼소나로 굉장히 유명해졌죠, 아마존 때문에. G7 국가에서 우리가 200만 달러를 줄 테니 화재를 진압해라. 어떻게죠? 됐다. 그걸로 유럽에다 나무나 네. 심어라라고 했죠. 네. 아마존 벌목의 75에서 80%를 소를 키우기 위해서 벌목했다고 하더라고요. 비율은 네. 나머지는 아무튼 그 대두, 콩 키우는 거. 그 다음에 콩. 네. 그래서 사실 한국은 브라질 소고기를 아직은 수입하지 않지만 2018년까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사료랑. 우리나라가 소는 수입, 소고기는 수입 안 하는데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수입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존을 밀어버리고 콩을 재배해서 그 콩을 먹여서 가져오는 거라서 나는 소고기도 아니고 나는 저기 콩도 수입 안 하는데 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콩이 돼지한테 가서 돼지고기를 형태로 또 한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. 미국의 기업이죠. VF 기업이라고 네, 뭐. 대부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옛날 90년대 아마 지석쌤이 20살 때인가? 유행했던 이스트팩. 그 물고 다니고 노스페이스. 이런 거 생산하는 이제 회사들이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사용하는 소가죽의 양은 5%밖에 되지 않아요.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양은.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보냈다.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을 일삼는 회사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. 이제 이거를 내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? 네, 금융권 같은 경우 이제 브라질이 이런 식으로 아마존을 방치하면 브라질 그 정부의 채권을 사지 않겠다. 그렇죠. 네,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가 재정 운영에 이게 경제 살리겠다고 뭐 한 것도 있는데. 그쵸. 사실 경제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. 노르웨이 국가, 그러니까 노딕 국가에서 가장 큰 금액을 유통하는 노르디아 은행이 이미 이제 브라질 국가 채권은 살 수 없게 금지했고 파는 것만 허용한 상태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지 못하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의 가장 막강한 펀드, 국부 펀드. 국부 펀드도 그 6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브라질의 주식시장에서 빼기로 했죠.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뭐 KFC, 버거킹,
맥도날드 같은 그렇죠 글로벌 네.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피스에서는 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다량으로 수입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방식의 디스트럭티브한 방식 파괴적인 방식으로 육류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에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. 그냥 그런 데에다가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뭐 그런 홈페이지에도 뭐 글을 남긴다거나 예, 그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쌓이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기업은 손님이 안 오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서명 페이지 오시면 그걸 서명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서명 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. 내 일상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면 저희 기후위기 관련 웹사이트 여기다가 넣어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코멘트를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거를 올려주시면. 안녕! 네.